60초 동안 검지를 문질러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손에는 다른 내부 장기들과 연결된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면 여러 신체 부분의 통증을 즉각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단기적인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로 기분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의 검지 손가락으로 자, 가입과 구독 버튼을 눌러 밝은 면과 함께 해주세요. 반사요법은 발, 귀, 그리고 손의 지압을 기반으로 한 치료법입니다. 이런 신체 부위들은 우리의 몸속 다양한 기관들과 부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특정 부분을 문지르면 통증을 줄이고 몸을 편안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의 각 손가락들을 60초 동안 마사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검지 손가락. 여러분의 검지는 소화기관, 특히 비장과 위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1분 동안 검지를 문지르면 여러분의 복통을 없애고 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게다가 검지를 마사지하면 변비, 설사, 그리고 속쓰림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검지 마사지는 또한 여성들의 복부와 월경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엄지와 가까운 검지에 손톱 아랫부분을 눌러주면 됩니다. 가운데 손가락.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중지를 마사지하세요. 잠이 잘 안 올 때마다 중지를 60초 동안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멀미이 난 메스꺼움을 느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약손가락. 약지를 마사지하면 림프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림프계는 여과기관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몸에서 독소를 제거합니다. 약지를 문지르면 이 과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약지와 함께 새끼손가락 마사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편두통뿐만 아니라 목과 등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은 심장과 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호흡곤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엄지를 마사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지나치게 심장 박동수가 빠른 사람들에게는 심장 박동 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엄지를 지압해주면 심한 감기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엄지와 관련된 또 다른 재밌는 사실은 만약 1분 동안 엄지를 입으로 불면 마음이 가라앉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지 말고도 스트레스를 낮추는 다른 신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목에서 손가락 3개 정도 내려온 지점을 찾아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엄지를 눌러주세요. 이 지압은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방해하지만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지로 이 부위를 1에서 2분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양 손목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더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거예요.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이 포인트는 여러분의 손과 손목이 만나는 곳에 위치합니다. 엄지와 다른 손가락들로 이 포인트를 약 2분 동안 마사지하면 내적 긴장을 완화시켜 줄 거예요.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 발에 있는 지압 포인트를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반대쪽 무릎에 발목을 올리세요. 여러분의 엄지를 둘째, 셋째 발가락 사이에 위치시킨 다음 발의 3분의 1 아래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뒤에 이 부분을 2분 동안 문지르며 눌러줍니다. 다른 발도 똑같이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스트레스와 걱정을 덜어주고 잠을 쉽게 들게 해줍니다. 스트레스를 잊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효과적인 지압 포인트는 귀입니다. 양쪽 귀를 편안하게 마사지해주세요. 엄지와 검지로 귓볼을 가볍게 당긴 다음 귀 안쪽 부분을 문지르세요. 이 마사지를 약 3분 동안 계속하세요. 전신이 차분하고 편안해지실 거예요. 반사요법만이 신경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잊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좀 더 일반적이지만 가끔은 이상할 수 있는 긴장 해소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은 정말 효과가 있어요. 마늘을 먹으세요. 마늘을 먹으면 여러분의 몸은 알리신이라고 불리는 유기유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체내 황화수소의 생산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더 좋은 혈류를 유발하는 내부 반응을 시작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늘은 여러분의 머리와 심장에 이롭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레벨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합곡혈을 문지르세요. 합곡혈은 검지와 엄지 사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홍콩 폴리텍 대학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부분을 1분에서 2분 동안 눌러주면 스트레스 수치를 39%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휴가 계획을 세우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죠. 휴가를 계획하는 것은 일과 일상의 문제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결과적으로 일상의 버거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죠. 비록 2주간 휴가를 보낼 시간이 없더라도 주말을 활용해 짧은 휴가나 여행을 다녀올 수 있죠. 오렌지 주스를 마시세요. 웹MD에 따르면 비타민C가 생리학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렌지 주스보다 비타민C가 더 많이 함유된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맛있는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답니다. 당근을 씹어 드세요. 당근 별로 안 땡기셔도 걱정하지는 마세요. 무엇인가 바삭한 것을 먹으면 됩니다. 견과류, 크래커나 사과를 먹어보세요. 바삭한 것을 씹어 먹는 것은 신체적인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고 긴장을 완전히 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껌을 씹으세요. 2008년 호주 멜버른 스윈번 대학 인간 심리병학센터의 앤드루 슐레이 교수가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껌의 장점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껌을 씹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의 수치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참가자들은 껌을 씹은 후에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고 합니다. 손목에 고무밴드를 착용하세요. 이 방법은 생리학이나 다른 어떤 것과도 연관이 없는데요. 오히려 여러분을 훈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손목 주변에 있는 밴드를 가볍게 튕겨치세요. 네, 그리 좋은 느낌은 아니죠. 많이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이 아픈 느낌을 연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춤을 추세요. 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적이고도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훌륭한 신체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느낄 수 있지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요. 모든 문제를 잊고 편히 쉬세요. 비누방울을 부세요. 이 활동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재미있고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죠. 게다가 스트레스와 긴장을 푸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비누방울을 불 때는 심호흡을 해야 합니다. 이 심호흡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애완동물과 포옹하세요. 애완동물은 단순히 먹이고 돌보는 귀여운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에도 많은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몇 분 동안 고양이나 개를 껴안으시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예요. 소파에 앉아 고양이를 무릎에 앉으세요. 강아지와 산책하러 가시고요. 후자의 방법은 애완동물과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동입니다. 만약 솜털처럼 귀여운 애완동물이 없다면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애완동물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다루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경험을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영상을 공유해 밝은 명과 함께하세요.